안녕하세요. 오늘은 구독자 김수량님께서 문의해 주신 내용으로 조박 구매에 관해서 다시 한번 짚어드리고 더불어서 오도권 사이클까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기타 이론 올려드린 걸 보시고 이제 뭐 다른 키의곡을 C키로 변경해서 하는 법을 좀 아시겠다고 하시면서 근데 아직 플랫이 3개 붙은 뭐 A단조, 으뜸음 E 이 악보를 C장조로 바꿔서 멜로디움을 어떻게 변경해야 하는지 궁금하다고 하셨어요. 근데 우선 단조곡, 만약에 이제 요거 지금 A단조 적어주신 것만 얘기를 한다면 단조곡을 장조곡으로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장조곡은 장조곡으로, 단조는 단조끼리 변경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질문에서 만약에 이거 A단조 이 얘기는 A가 라죠? 그래서 이 라를 으뜸음으로 하는 단조곡이기 때문에 가단조에서 A 마이너 키를 말씀을 하신 거예요. A 마이너 키. 그런데 또 여기 이제 플랫이 3개 있고 으뜸음이 2다 하면 이게 미잖아요. 그래서 결국 E 플랫 키를 말씀하시는 건데 이제 이 E 플랫 키와 조표를 같이 쓰는 단조곡은 C 마이너 키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예전에 다이아토닉 코드표 그 만든 거 제가 이제 보여드리면서 요거 그때 이제 각 키별로 C키에서 C, D, E, F, G, A, B, C 하고 2도, 3도, 6도는 마이너, 미파시도 반음인 거, 7도는 디미니시 이렇게 하면서 요거 이제 시장조에서 미파시도 반음 유지를 해주기 위해서 다른 키로 변경을 하면 이제 플랫이나 샵 같은 이런 조표들이 붙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얘를 쭉 만들어 보면 C키에서는 조표가 아무것도 없지만 D키에서는 파하고 도의 잡이 붙고 E키는 파도솔레의 잡이 붙고 이런 식으로 각 조표들이 붙어요. 그래서 이제 뭐각 조표가 몇 개씩 되는지 얘를 이제 평균적으로 알면 그게 편한데 얘를 뭐 쉽게 정리를 한게 장조곡을 이제 C, D, E, F, G, A, B, C가 있으면 얘랑 조표를 같이 쓰는 이런 뭐 플랫이 몇 개고 샵이 몇 개고 이거를 쉽게 볼수 있는 게 단조곡은 A 마이너, B 마이너, C 마이너, D 마이너, E 마이너, F 마이너, G 마이너에서 이렇게 같이 C는 A 마이너라, D는 B 마이너라, E는 C 마이너라 이렇게 조표를 같이 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C는 조표가 없고 D는 파하고 도의 샵이 붙고 E는 파도솔레 샵이 붙고 이런 규칙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자세히 더 들어가 보면 같은 D키에도 여기 사이에도 D 플랫이 될 수가 있고 여기 반음이니까 라하고 C도 반음 사이니 이제 온음 사이니까 요 사이에 반음이 하나가 더 있죠. 그래서 요거까지 다 해가지고 만약에 C, D, E, F, G, A, B까지 하고 여기 중간에 들어가는 반음까지 해서 총 12키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 같은 D키도 뭐 B 마이너랑 조표를 같이 쓴다고 했는데 이거는 이제 형식 이제 파도면 D가 파하고 도의 샵이 붙으면 D 플랫은 여기 이제 B 마이너도 반음 내리면 B 플랫 마이너가 되죠. D 플랫이랑 B 플랫 마이너가 시밀 아래 솔에 플랫이 붙어요. 이렇게 같이 쓰는 거예요. 그리고 E 키 같은 경우도 E 키가 지금 여기 이제 이요 사이도 플랫 반음을 내리면 E 플랫이 되죠. E 플랫. 그러니까 E 플랫하고 C 마이너가 시미라에 플랫이 붙는 거로 갖고 요 E 키는 여기서 반음 올린 요 뒤에 C 샵 마이너랑 조표를 같이 써요. 같은 E 키인데도 E 키는 C 샵 마이너랑 E 플랫은 C 마이너랑 조표가 같다는 거. 이런 식으로 이제 F도 D 마이너랑 뭐 C에 플랫이 붙는 게 같다 이렇게 했지만 결론적으로는 F는 D 마이너랑 C에 플랫이 붙고 여기 이제 F 샵이 또 있잖아요. 여기 반음 사이가 F 샵은 여기서 반음 올라간 D 샵 마이너랑 조표가 같대요. 파도 솔레 라 미에 샵이 붙는 식 이런 식으로 이제 규칙이 있는데 이거를 좀더 이렇게만 보면 조금 어렵죠. 이거 다 외워야 되는 것 같고 어디에 파도 솔레인지 이거를 다이아토닉 코드표 전체를 외우지 않는 이상은 얘를 쉽게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좀더 쉽게 알수 있게 만드는 게 바로 오도 사이클이에요. 교재 같은 데 보면 이런 그림, 이렇게 시계 모양으로 동그랗게 해서 이런 그림을 오도 사이클이라고 하는데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거는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C를 기본으로 해서 장조에 이제 C 기본으로 해서 이제 5도씩 내려가고 올라가고 이거를 이제 하나의 표로 만드는 건데요. 이쪽 왼쪽 편으로는 5도씩 하행을 해주는 거예요. 내려가고 이쪽 우측은 5도씩 올라가고 샵을 올라가니까 이제 샵이 되는 거고 이쪽은 플랫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5도씩 내려가는 게 내려가는 음에서 반음이 하나씩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도에서 만약에 5도를 내리면 도, 시, 라, 솔, 파가 되죠. 근데 도, 시 여기 이제 반음이 하나 시도가 하나가 껴 있어요. 그래서 얘는 이제 5도가 내려간 거죠. 그 F가 되고 F에서도 마찬가지로 파, 미, 레, 도, 시죠. 파, 미. 근데 여기 파미, 미파가 하나 있고 레, 도시. 도시에 또 시도도 반음이 또 있잖아요. 두 개를 더 내렸기 때문에 반음을 밑으로 더 내려줘야 5도가 되죠. 그래서 완전 5도를 대야 되기 때문에 여기가 B 플랫이 되는 거예요. 반음을 하나 더 내려줘서. 그러면 B 플랫에서 C로 생각을 하면 C, 라, 솔, 파, 미죠. 미니까 E 플랫. 똑같이 여기 이제 완전 5도 내려가니까 E 플랫. 그리고 E에서도 미, 레, 도, 시, 라. 그러니까 A 플랫. 라에서도 라, 솔, 파, 미, 레. 그러니까 D 플랫이 되고 D에서도 레, 도, 시, 라, 솔. 그래서 G 플랫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고 이쪽은 이제 반대로 5도로 올라가는데 반음이 하나가 포함이 돼 있어야 되고 그러면 도에서 올라가면 도, 레, 미, 파, 솔이죠. 그러니까 G키. G키가 되고 여기 솔에서 다시 솔, 라, 시, 도, 레. 그래서 D가 되고 D 여기 D가 되고 D에서 레, 미, 파, 솔, 라. 그래서 A가 되고 A에서 다시 라, 시, 도, 레, 미. 미가 되고 미에서 미, 파, 솔, 라, 시. 시가 되고 시에서 시, 도, 레, 미, 파. 근데 시, 도, 시도에서 반음 하나가 있고 레, 미, 파. 미파가 또 있죠. 여기는 시도와 미파가 또 반음이 두 번이 들어가니까 얘를 하나를 더 올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F샵이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려지는데 그래서 이쪽으로 가면 반음씩 내려간 거니까 여기에는 이제 이게 플랫의 개수가 요거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다 5도씩, 5도씩 내려가고 5도씩 올라갔는데 플랫이 하나, 플랫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여섯 개. 이쪽은 올려준 거니까 샵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그림으로만 보시면 이제 어디에 샵이 몇 개고 이게 이제 그각 키별로 딱 보이죠. 그래서 이것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제 하나 더. C는 시장조와 조표를 같이 쓰는 게 A마이너라고 그러죠. 단조. 얘 겉에 거는 이제 장조. 얘는 안에는 이제 단조로 해서 C는 A마이너랑 같다고 그랬으니까 A마이너로 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쪽은 5도가 내려가고. 그러면 A마이너니까 라부터 시작하면 라, 솔, 파, 미, 레죠. 그러니까 D마이너. 레에서 레, 미, 레, 도, 시, 라, 솔. 솔이니까 G마이너. 솔에서 솔, 파, 미, 레, 도. 도니까 C마이너. C마이너에서 도, 시, 라, 솔, 파. 파니까 F죠. F마이너. F에서 파, 미, 파미 여기 발음이 또 들어가죠. 파미, 레, 도시. 그럼 도시도 또 여기 들어가고. 그러니까 여기는 미파 시도 반음이 두 개가 들어가기 때문에 얘를 반음을 더 내려주는 거예요. 반음이 요 사이에 하나씩만 들어가야 되는데 여긴 두 개가 들어가니까. 그래서 B 플랫 마이너. 그럼 B에서 시, 라, 솔, 파, 미. 미니까 여기는 E 플랫 마이너. 그대로 5도 내려가니까. 그리고 이제 반대로 또 여기서 A 마이너에서 5도로 올라가면 라, 시, 도, 레, 미죠. 그러니까 E 마이너. 미에서 미, 파, 솔, 라, 시, B 마이너. C에서 시, 도, 레,
미파. 여기도 미파와 시도 두 개가 들어갔죠. 미파, 시도. 그렇기 때문에 발음을 더 올려줘야 발음이 하나만 들어가야 된다고 그랬으니까 F 샵 마이너가 돼요. F 샵 마이너에서 파, 솔, 라, 시, 도. 그러니까 도, C 샵 마이너. 도, 레, 미, 파, 솔. 그래서 G 샵 마이너. 솔에서 솔, 라, 시, 도, 레. 오도니까 D 샵 마이너.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이제 지금 C하고 A마이너는 좁혀가 갔고 F랑 D마이너는 플랫 하나로 좁혀가 갔고 B플랫하고 G마이너는 플랫 두께로 좁혀가 갔고 그리고 여기는 E플랫하고 C마이너가 여기 플랫 3개가 같은 거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샵 쪽도 보면 G랑 여기 G코 G장조랑 E마이너는 샵이 한 개로 같은 거예요. 그리고 D는 아까 B마이너랑 샵이 두 개가 같은 거고. 이런 식으로 조표를 요거랑 요거랑 같이 쓰는 거예요. 이렇게 짝꿍. 그래서 아까 이제 그 김수량님이 말씀해 주신 거, 만약에 이거 플랫 세 개인 거, 으뜸음이 미인 걸 얘기하신 거 보면, 미인 단조곡 얘기하신 거 보면, 지금 으뜸이 미가 이거죠. 이. 이 플랫. 근데 E 플랫하고 조표를 같이 쓰는 단조는 C 마이너야. 여기 보면 C 마이너랑 E 플랫 같이 쓰는 거죠. 여기. 그래서 심이라의 조표를 같이 쓴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까지 이제 찾았잖아요. 뭐가 조표를 같이 쓰는지. 그래서 이제 그 C 마이너 곡 중에 우리가 이제 많이 아는 이선희의 아름다운 강산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이 노래를 보시면 이제 코드가 C 마이너, E 플랫 그리고 뭐 F, F마이너, G마이너, A플랫, B플랫 이런 코드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여기에 나오는 코드를 먼저 변경하는 법을 다시 한번 해드리면 이제 코드 변경할 때 제가 이제 말씀드렸죠. C, D, E, F, G, A, B, C 이렇게 쭉 써놓고 그 다음에 처음에 C마이너 여기 이제 C마이너라면 요 앞에 C잖아요. 그 으뜸음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C마이너를 A마이너로 바꾸니까 본인까지 포함해서 하나, 둘, 세 개를 내렸죠. 그러면 세 개를 내린 게 A마이너, A마이너 키가 되고 그럼 E플랫도 세 개를 내려줘야죠. E플랫이니까 E만 생각을 하세요. 이 뒤에 붙은 조표는 나중에 붙인다 생각하시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 둘, 세개 내리면 C코드가 되고 F마이너도 F 하나, 둘, 세개 내리니까 D마이너 G마이너도 하나, 둘, 셋 내리면 E마이너. A플랫도 조표는 신경 쓰지 마시고 하나, 둘, 셋, F. B플랫도 B에서 하나, 둘, 셋 하면 G코드. 이런 식으로 이제 코드는 변경이 되죠. 그래서 이게 처음에 이제 아까 C마이너에서 E하고 E플랫, A플랫, C플랫 이렇게 플랫이 붙어 있었잖아요. 이거는 왜 붙었냐면 이 C마이너 곡이 아까 조표가 3개가 붙는다고 했잖아요. 플랫이 3개. 플랫은 시, 미, 라에 붙기 때문에 이렇게 시, 비키, 미, 이키, 라, 에이키 여기 다 그래서 조표가 붙어 있던 거예요. 플랫이. 그런데 이제 우리가 바꾸려고 하는 A마이너는 조표가 아까 하나도 없다고 그랬죠. 시키랑 같이. 그러니까 조표가 아예 없기 때문에 바꾼 코드에는 뭐 샵이나 플랫과 뒤로 조표가 아무것도 붙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코드는 변경이 됐고 여기에 나오는 이제 멜로디 음을 보면 C 마이너였을 때 아름다운 노래 하늘은 파랗게 이렇게 노래 아시죠? 그러면 미파솔 솔파솔 처음에 이렇게 이름이 미파솔 솔파솔 미파솔 솔파솔 미미레도 솔솔파 파미파미 미레미도 뭐 이렇게 돼요. 걔 이름이 이렇게 나가는데 그럼 얘는 어떻게 변경을 하냐? 그러면 이것도 여기 C D E F G 여기서 C 마이너였으니까 C 마이너 그냥 C만 찾아가요. C 마이너에서 A 마이너로 바꾼 거죠. 그런데 여기 C 마이너였을 때 처음에 걔 이름이 미였단 말이에요. 여기 처음에 미 미를 따지면 미에서 A 마이너로 내려갔으니까 미레 도가 되죠. A 마이너로 바꿨을 때는 얘가 도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파였다고 생각을 하면 여기 C 마이너였을 때 걔 이름이 파였다. 그러면 파, 미, 레가 되죠.
얘는 레가 되고, 솔도 마찬가지고, 솔이면 솔, 파, 미가 되죠. A마이너를 바꿨을 때 미. 그래서 도레미 이렇게 되고, 뭐 여기가 레였다면, C마이너에서 걔 이름이 레였다면 레, 도, 시가 되죠. 그래서 여기 시가 되고, 걔 이름이 거의 다 똑같죠. 여기서 도였다면 도, 시, 라가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걔 이름이 도레미미레미 도레미미레미 도도시라미미레 레도레도 도시도라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이제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이제 확실하게 기억하셔야 되는 게 이제 단조곡 이렇게 멜로디 음까지 바꿔 보셨는데 기억하셔야 될게 단조곡은 단조곡끼리 그리고 장조는 장조끼리 바꾸는 거다. 그것만 기억을 하시고 이제 아까 노래에서 C마이너에서 A마이너로 키로 바꾼 거잖아요. 지금 같은 경우에. 이럴 때는 이제 우리가 이제 쉬운 C마이너는 이제 코드도 복잡하긴 하지만 이제 A마이너로 하면 코드가 이제 쉬워지면서 치기가 더 수월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하나를 더 C, D, E, F, G, A, B, C에서 지금 C를 A로 내린 거잖아요. 음을 내렸는데 시도는 반음이고 라하고 시는 온음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타 지판에서 그거 프렛 하나하나가 한 칸이 반음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지금 한음 반을 내린 거기 때문에 세 개가 내려간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음 반만큼 이렇게 세 개. 온음은 저기 반음이 두 개니까 이렇게 해서 두 개, 하나에서 세 개가 내려갔기 때문에 카포로 내려간 음만큼을 올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3카포를 하시면 A마이너로 치면서 3카포로 하시면 이제 원래 원곡, 이제 이 C마이너 키의 그 소리를 낼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코드는 쉬워지면서 이거 이제 카포로 올리면 이제 음도 맞춰서 칠수 있고 그래서 이게 카포의 놀라운 능력이죠. 그래서 카포도 잘 사용하셔가지고 키도 바꾸면서 이제 만약에 이거 원곡하고 똑같이 안 해도 되고 본인 목소리에 맞춰서 이제 노래를 맞게 본인 목소리 키에 맞게 올리시려면 카포로 더 올리시거나 내리셔도 되고 그렇게 해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조금이라 제가 이제 강의하는 게 조금 틀리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나름대로 연구해서 공부해서 하는 거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만한 거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 많이 보셔서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